자, 34번. 34번부터는 이제 빈칸을 끝내고 연결사 문제를 34번에서 나왔죠. 아, 지금까지 보면서 선생님의 한 땀 한 땀 노력한 결과가 보이니? 안 보여? 오케이. 자, 34번을 보면 내가 그럼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죠? 죄송합니다. 자, 더 노력하겠습니다. 34번은 연결사잖아. 연결사는 우리가 답만 보고도 찾아갈 수 있다. 잘 보시면 답이 나와요. 자, 답만 봐봐. 아, 비사이드하고 1번하고 2번 나왔지. 비사이드. 게다가 첨가 부연이죠. 1, 2, 3번하고 4번, 5번은 어떻게? instead, 역접의 관계예요. 그러면 연결사라는 문장은 연결사가 있는 문장에서 A 문장하고 B 문장의 관계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1, 2, 3번은 뭐야? 첨가 부연이니까 인형과 인형하고 같을 것이고요. 4번, 5번은 반대의 내용이겠지. 그러니? 그래서 자, 그리고 또한 2번하고 3번은 똑같은데 otherwise, 그럼으로써 자, otherwise, 자, 그렇지 않다면 otherwise, 반면에 자, however, 그러나 이런 문장이 나오죠. 두 개 다 역접의 접속사지. 그치? 역접의 접속사니까 이건 솔직하게 2번, 3번을 찍은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알겠죠? 또라이, 또라이. 야, 이건 그냥 긁어버리는 거. 답이 아니겠다. 알겠어? 그럼 이건 또한이라는 결과절이죠. 됐어? 그 다음에 이것은 더구나 첨가 부연이고 therefore 그러므로지. 이건 두 개는 우리가 봐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다시 한다. 문장에서 봐서 1, 2, 3번이나 4번, 5번 중에 하나일 건데 그죠? 자, 만약에 1, 2 비사이드를 찾았다. 그러면 2번, 3번은 아니고 바로 1번이라는 거야. 왜? 이 접속사의 관계가 비슷한 관계라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답지만 보고 받아갈 수 있으니까 초기의 수능 시험은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출제자들이 좀 현명해진 거지. 알겠니? 일단 1번 문장에서 2번, 3번은 아니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보니까 1번에 보니까 전체 내용이 뭐였어요? 병원의 감염이죠. 병원에 대한 감염에 대한 내용인데 일확성 글이라는 거야. 일확성 글인데 자 A 블랭크를 보고 자 앞뒤 관계를 보니까 내가 하이라이트 해놨던 거에서 여러분 밑줄 치세요. Using this medical product, 이런 medical product를 사용하는 것은 controlled infection and disease, 뭔가를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거지. 뒤에 보니까 이것은 ensure the safety, 안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같은 내용이지? 예방을 해주고 안전을 지켜주다니까 어떻게 이 문장이 역접의 관계니 아니면 자 첨가의 관계니. 그래서 4번, 5번은 답이 아니라는 거죠. 됐어? 4번, 5번은 답이 아니니까 몇 번으로 가야 돼? 바로 2번, 3번도 답 아니죠. 1번으로 가면 끝나는 거지. 이해되니? 뭘 어떻게 풀어가야 돼? 나의 한 땀 한 땀이 느껴지니? 박수! 그렇게 자 보세요. 근데 그러면 마지막에 확인사살 한번 해보자. 블랭크가 나왔어. 자 보니까 여기는 예시야. 어떤 예시였어? 많은 사람들이 감염률이 이렇게 자 170만 명까지 어떻게 높아졌다라는 거지. 이런 것은 충격적인 수라는 거야.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 접속사를 보는데 일본에 답을 찍어놓고 우리 확인사살 한번 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using disposal method item 뭡니까? 이런 자 버려 일회용 메디컬 아이템을 사용하는 것이 베스트 솔루션이다. 베스트 솔루션 했다 밑줄. 알겠지? 뭐가 나왔어? 이 문장의 주제문이 나왔지. 내가 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요지가 나와 있는 거죠. 견해가 나와 있죠. 여기가 주제문장이지. 그럼 여기 뭐 있어? 결과지. 그러면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뭐가 나와 있어? 결과. 그러므로 does가 돼야 되는 문장이 확실한 문장이죠. 이해되셨어? 자 그러면 변형을 보니까 앞에 using이 나와 있죠. using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이 문장을 보니까 동사는 어디 보여? control이 보이죠. 이건 동명사 문장이겠죠. 자, 두 번째 create가 보인다. create 그죠? create 이 create는 자 infection이 주어지 그죠? infection이 주어고 자 hospital에서 이런 감염들은 유발한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봐야 되니까 뭘 봐야 된다? 수의 일치 문장을 봐야 된다. 혹시 내가 설명을 안 하고 가는 문장이 있으면 내가 여기다가 다 어떻게 노란색으로 다시 다 설명을 써놨으니까 여러분이 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내가 놓치는 게 있어. 내가 준비는 하는데 여러분하고 막 소화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떻게 카메라하고 장난치고 내가 막 액터가 돼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치에 따른 별표. 자, 이 문장 보니까, 자, 미국에서의 평균적인 이렇게 병원과 관련된 감염들은 매년 170만 명까지 이렇게 높아졌다 이거지. 그러한 것은 어떻게? 10만 명의 약 10만 명의 죽음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두 가지 봅시다. 여기서 이게 뭐야? 계속적인 용법의 주격 관계 대명사다. 그죠?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것은 여기 그러면 선행사는 뭐야? 앞문장 전체를 받았다는 거야. 뭘 받았어? 앞문장 전체를 받았다. 앞문장 전체를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여기 수의 일치가 여기 앞문장 전체가 단수 취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result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단수 취급이라는 것. 여기 중요하고 또 하나 뭐냐? 우리가 관계대명사에서 앞문장 전체를 받을 때 그리고 계속적인 용법, 계속적인 용법에서는 여기다 that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 이해 됐니? 구문 수업을 충실히 따라온 사람은 다 끝낸 사람은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안 되는 사람은 다시 구문을 철저하게 봐. 자, 여기서 하나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의미상 주어를 나타내고 싶어. 의미상 주어. 자,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는 동사에서 왔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했어? 준동사라겠지? 준동사의 역할은 자, 동사처럼 비슷하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있고요. 시제가 있고요. 태가 있어. 그래서 투부정사도 주인이 있고 동명사도 주인이 있고 자, 분사 구문도 분사도 주인이 있다는 거야. 여기서는 투부정사만 볼 거예요. 알겠죠? 다른 거 잊어버리고 쉽게 한번 가자. I want. I want to study English. 물론 영어를 원하지는 않겠지만 자, I want to study English. 자, 이 문장에 동사가 몇 개인가 보세요. want가 하나. 자, study가 두 개지. 맞아? 그러면 동사라는 건 뭐가 있다고? 주어가 있다고 했잖아. 그죠? 주어가 있어. 그러면 want의 주인은 누구야? I지. study의 주인은 누구야? I지. 주인이 같아 틀려. 같아요. 같으니까 하나만 쓰는 거야. 근데 이 문장이 만약에, 이 문장이 뭐 맞는 문장은 아니야. 그렇지만 for you를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I want for you to study English 했어. 그러면 want의 주인은 누구야? I지. study의 주인은 누구야? you지. 주인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 다를 때 써주는 걸 우리가 무슨 주어? 해석상 주어 아니면 의미상 주어라고 한다. 이거 알겠지?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어요.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나 뭘 쓴다? of를 쓴다고 했어. of는 성격을 나타낼 때 쓴다고 했어요. 알겠지?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 It's easy. 그건 쉽습니다. 그것이 뭐야? To read this book이야. 알겠지? easy의 주인은 to read this book. 이 책을 읽는 거야. 그러면 read도 동사죠. 그러면 책은 누가 읽는 거야? 내가 읽는 거지. read의 주어는 me고요. easy의 주어는 누구다? to read this book이지. 주어가 다르니까 써줬다. 무슨 주어? 의미상 주어. 그래서 뭐를 썼어? for를 썼지. 이해 돼? 근데 it is wise of you to refuse this his offer. 그렇죠? 이세 주어는 뭐니? to refuse his offer죠. 그의 제안을 거절하는 것이 이게 주어지. 근데 거절하는 것도 동사야. 누가 주인이? 너지. 이게 의미상 주어인데 이건 니네처럼 성격이 지랄 같단 말이야. 알겠어요? 성격이 지랄 같은 놈은 뭘 쓴다? of를 쓴다. 참고해 놓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장에서 보니까 이 문장에서도 의미상 주어가 나와 있네요. 자, it is very important. 자, 가짜 주어겠지. 뒤에가 뭐야? 진짜 주어. Fight the growing health security issue. 자, 이런 자, health security issue 증가하는 이런 health security issue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것은 이게 진짜 주어지? is important. 중요합니다라는 이 형식 문장에 진주어 가주어가 나와 있는데 이 진주어 파이트의 주인은 누구냐? 메디컬 센터죠. 이게 의미상 주어라는 거야. 알겠니? 문법 시험에서 여기다가 of를 썼다. 성격이 아니니까 틀린 문장이겠지. 이해되십니까? 되세요? 오케이. 정리하십시오.